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병맛전쟁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계시는 스토리아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렌 헤드가 등장하는데 어떤 꿀잼 스토리일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뽀뽀. 좋아요와 구독까지. 실험시설 X12. 저번 그 사이렌 헤드 실험하고 있던 그 SCP 시설 같은데요. 오호. 자자자자, 오늘은 그 연구소장과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SCP 요원들까지. 자자자자자, 뭘 찾는 거죠? 자, 오늘은 1급 기밀 물품 이송 작전이니까 다들 작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자, 절대 먼저 열면 안 되고, 어? 알겠어? 이거 제일 중요해. 절대 열지 마, 응? 너 저번에 그 사고 쳐가지고 사이렌 헤드 탈출한 거 알지? 절대 열지 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요번에는 진짜 저 아무것도 안 건들게요. 예. 조심스럽게 좀 갖고 가라고, 어? 와. 저번 시간에 사이렌 헤드를 대탈출시켜버렸던 연구원이 7 기밀 물품 들고 이동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죠? 아이고, 아니 뭐 차량을 옮길 거면 조금 더 큰 걸 뭐 끄고 가고 그렇지. 쇼바 터져 죽겠네 진짜. 에이씨. 어이, 뭐야? 아니 뭐야, 이 뭔 소리예요? 나무가 무너져 있다? 잠깐만, 아 어떡해요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막혔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나? 큰일 났습니다. 이게 간밤에 뭐 태풍이 불었나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예요. 쑥싹쑥싹쑥싹.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겠어요. 뭐야? 뭐지? 아하, 왜 맨날 나만 나올 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어? 뭐야, 제 상태가 뭐 놀란 거야? 아니면 저번처럼 그 슬렌더맨한테 빙이 된 거예요? 헤이, 이쪽으로 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로질러가지고 지름길로 이동할게요. 자, 먼저 가서 알아보고 와. 12분 뒤 선발대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뭐야, 이 자식들 어디서 농땡이 피고 있나?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아이, 가봐. 너 가봐. 자, 다음. 와! 사이렌 헤드 등장. 그 와중에 바로 변하는 거 보소. 런할 때만큼은 거의 뭐 챌린저예요. 야, 나도 같이 가 임마. 이게 뭔 개 난리여. 우와. 와, 큰일 났다. 사이렌 헤드가 쫓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잡히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비비비비비비. 잘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 탈출시켜줬잖아. 응? 응? 잠깐만. 야, 정신 팔렸을 때 도망치자고. 아, 오 마이 갓. 가방 속에는 SCP 096.
부끄럼쟁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공구력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쳐다봐도 죽일 때까지 쫓아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잠깐만, 이걸 본다고? 화버렸다 사이렌 헤드. 온다. 쳐다보지 말랬잖아. 쳐다보지 말랬지 뭐. 아우. 뭐야 진짜 이거. 뭐야? 나라 임마. 아니야 뭐. 오, 야. 그래서 사이렌 헤드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아, 상당히 무서운 녀석입니다. 자, 사이렌 헤드 VS SCP 096. 오. 와, 역시 강력합니다. 네, 사이렌 헤드. 네, 사이렌 헤드.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일어난 공고륙 다시 쫓아갑니다. 이야, 일로와. 어우, 끈덕져요. 뒤로 조심해 사이렌 헤드. 큰일났다. 사이렌이 뜯겨버렸어요. 자, 나머지 한 개 더. 이리 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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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게 치열한 배틀인데요, 이거. 삐. 응? 잠깐만, 뭘 보고 놀란 거죠, 또? 쳐다보지 마, 부끄러워. 쳐다보지 말라고. 네. 갑자기 왜 그래? 네? 네? 뭐 하는 놈이야, 임마. 야. 어? 이게 뭔 일이래? 에휴. 하지만 부끄러워. 한번 쳐다보는 순간 또 화나기 시작하죠? 참을 수 없다. 올라온다. 분노가 슬... 어? 오, 웬일로 조용하게 가네요? 그때 혼자서 빤스런에 성공한 연구원 한 집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어. 아, 죽다 살았네 진짜. 맨날 그 위험한 일은 나한테만 시키고 말이야. 설마 SCP-049 흑사병 의사.